아, 좋아! 가자! 오케이! 왜 뒤로 가는 거야? 아이, 아이, 에이, 몇 개? 좋아! 그렇다! 오케이! 에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핸들링 연습하는 훈련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정면에서 잡는 거랑 포핸드랑 백핸드가 있죠. 이거를 한 번에 훈련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정확히 굴려주는 거. 일단 가운데 잡고 그리고 왼발을 뒤로 빼서 포핸드. 오케이. 그리고 다시 원 위치에서 다시 가운데. 그리고 오른발을 뒤로 빼서 백핸드. 그리고 다시 오른발을 앞에다 두고 가운데. 오케이.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홈 잘 맞춰야 돼요. 어? 홈 잘 맞춰야 돼요. 야, 잘하고 있어. 에이! 다시 가운데. 아, 예, 이거 봐요. 아, 뭐가? 아. 가운데, 홈핸드 아. 가운데.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다시 가운데. 아이씨. 예. 아, 이거 봐봐요, 진짜. 다시, 다시. 아, 헷갈렸어. 다시. 예. 좋아! 가자! 오케이! 왜 뒤로 가는 거야? 아이, 아이, 에이, 몇 개? 좋아! 계속 가! 오케이! 에이, 에이, 에이 뭐,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핸들링 훈련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도움 되자. 자, 자 도움 되자. 천천히 먹어. 아, 천천히. 아씨, 나 나도 먹어야 돼. 그만 먹어. 아 사드리. 아 치사에 먹는 거 그러지 말고 먹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